안녕하세요, 벨라라입니다. 오늘은 할로윈 일러스트레이션을 보여드릴 건데요. 그림을 보시면서 할로윈에 관한 더 자세한 이야기들도 같이 들려드릴게요. 미국에서는 매년 가을 추수감사의 의미를 지닌 축제를 벌이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었고, 19세기 중반부터 할로윈은 유럽에서 이주해온 이민자들이 특정 지역에서 지내는 소규모 행사였어요. 18세기에는 미국으로 이주한 25만 명의 스코틀랜드 그리고 아일랜드 이민자들이 뉴 잉글랜드와 메릴랜드 그리고 일부 남부 지역에서 할로윈 축제를 치렀는데요. 이 무렵의 할로윈은 한 해의 수확을 무사히 마친 것을 축하하고 이웃과 함께 세상을 떠난 이들을 추억하는 형식이었어요. 사람들은 서로의 행운을 빌어주며 춤과 노래를 즐겼고 여기에 유령 얘기나 짓궂은 장난이 일부 포함되는 정도였어요. 그러다가 1840년대 중반에서 1850년대 초에 걸쳐서 아일랜드를 덮친 대기근으로 아일랜드 이민자 100만여 명이 미국으로 대거 유입되었고 이들이 미국 사회에 정착하면서 할로윈 축제가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되었어요. 생전에 악행을 많이 저질러 천국과 지옥 양쪽에서 거부당한 구두쇠의 재계 영혼이 들고 다녔다는 호박 등불인 재고랜턴도 이때 함께 전파되었다고 합니다.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에서는 원래 순무로 등불을 만드는 전통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미국에 건너와서는 순무보다 흔한 호박으로 대체되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할로윈의 대표적인 행사로 아이들이 마녀나 요정, 유령, 인기 만화의 주인공 등으로 분장하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먹을거리를 얻는 놀이를 트릭 오어 트릿이라고 부릅니다. 이 명칭은 아이들이 외치는 과자를 안 주면 장난칠 거야 라는 말에서 따온 것이며 놀이 자체는 중세의 풍습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중세의 그레이트 브리튼 섬과 아일랜드 지방에는 만성절이나 위령의 날, 이 위령의 날은 가톨릭교회의 축일로 모든 사자를 위해 기도하는 날인데요. 이 날이 되면 이웃에게 음식과 동전을 베푸는데 이걸 소울링이라고 합니다. 아이들 또는 가난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노래를 부르고 망자를 위한 기도문을 읊으면 사람들은 그 답례로 소울 케이크라 불리는 작은 케이크를 줬어요. 근래에 들어 나타난 가이징이란 것 역시 트릭 오어 트릿의 원형이 되었는데요. 가이징이라는 이름은 변장하다, 위장하다라는 의미의 영어 단어 disguise에서 가져온 것으로 분장을 한 아이들이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음식과 동전, 사과나 견과류 등을 받은 것을 가리킵니다. 1895년 스코틀랜드에 이것에 관한 최초의 기록이 남아있고요. 아이들은 집주인이 자선을 거부할 경우 문 앞에 더러운 것을 놓아두거나 낙서를 하는 등 심술 섞인 장난을 쳤다고도 합니다. 지금도 과자를 주지 않으면 창문에 비누로 낙서를 하는 식의 관습이 남아있다고 하네요. 19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미국의 할로윈은 일부 이민자들이 치르는 소규모 지역 축제였고요. 1900년대 이전에 할로윈을 다룬 기록은 발견되지 않고 있어요. 현재까지 알려진 가장 오래된 기록은 1911년의 것으로 뉴욕 인근의 온타리오주 킹스턴에서 발간한 신문에 아이들이 저녁 6시부터 7시 사이에 가게와 이웃집을 다니면서 노래와 율동을 보여주고 견과류와 사탕을 얻었다 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기록으로 1915년 지역이 밝혀지지 않은 신문 기사와 1920년에 시카고 지역 신문에 실린 기사가 있어요. 1919년 루스 에드너 켈리가 발간한 책에서도 할로윈 축제를 다루고는 있지만 분장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다만 이 무렵부터 할로윈을 기념하는 엽서가 발행된 것이 확인되었어요.
아이들이 트릭 오어 트릿을 외치며 과자를 얻으러 다니는 현재와 같은 모습의 할로윈은 1930년대 이후 광범위하게 퍼져나갔습니다. 1934년 기사에 트릭 오어 트릿이 처음 언급되었고요. 1930년대 말에는 이 풍습이 더욱 널리 알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가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설탕을 배급제로 제한하면서 이 할로윈이 잠시 주춤하긴 했지만 전쟁이 끝난 뒤 어두운 사회 상황을 떨쳐내기 위해서 축제에 더욱 열광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고요. 이렇게 해서 할로윈은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잭 오 랜턴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잭 오 랜턴은 할로윈을 대표하는 상징물로 커다란 주황색 호박의 속을 파내고 악마의 얼굴 모양으로 눈, 코, 입을 도려낸 뒤 그 속에 초를 고정시킨 것입니다. 흔히 망령을 위해 길을 밝혀주는 등으로 여겨지는 잭 오 랜턴의 유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전해져 오는데요. 아일랜드의 민담인 구두쇠 잭 이야기가 가장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드릴게요. 욕심 많은 구두쇠 영감 잭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악마를 만났어요. 악마가 자꾸만 뒤를 따라오자 잭은 꾀를 내어 악마에게 사과를 먹어보라고 권했고 악마가 사과나무에 올라간 사이에 칼을 꺼내서 나무에 십자가를 그렸습니다. 십자가를 무서워하는 악마는 나무에서 내려오지 못해 결국 잭과 흥정을 하게 되었는데요. 잭은 악마에게서 두 번 다시 그의 앞에 나타나지 않을 것과 그가 죽은 뒤에도 지옥에 데려가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게 되었어요. 세월이 흐른 뒤에 잭은 할로윈이 얼마 남지 않은 무렵 세상을 떠났습니다. 악행을 많이 저질렀던 잭은 천국에 갈 수 없었고요. 그는 어쩔 수 없이 지옥에라도 가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이리저리 떠돌다가 예전에 만났던 그 악마와 마주치게 되었어요. 영감은 지옥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사정했지만 악마는 지옥문을 굳게 닫고 절대 열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잭이 캄캄한 곳에서 길이라도 찾게 해달라고 청하자 악마는 지옥에 있는 불덩어리를 하나 던져주었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잭은 불덩어리를 호박에 담아들고서 쉴 곳을 찾아 오늘날까지 돌아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잭의 이야기인데요. 잭이 영리하고 좋은 사람이었다거나 신이 악마를 속일 수 있도록 잭을 도와줬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여러 이야기들의 공통점은 악마가 복수를 위해 잭이 죽은 뒤 지옥에 오는 것조차 거절했다는 거예요. 또한 다양한 전설을 종합해 볼 때 잭은 야경꾼이나 17세기 초반 밤마다 등을 들고 길을 안내하던 길잡이 또는 도깨비불을 상징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할로윈을 대표하는 두 가지 색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할로윈의 색은 검정과 주황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호박의 주황색은 가을과 관련이 깊고 검은색은 어둠과 악마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또한 할로윈은 죽음과 악마, 악령 등과 관련된 유래를 지닌 만큼 죽음을 상징하는 유령이나 해골을 비롯해서 검은 고양이, 거미, 박쥐같이 불운을 가져온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주제로 꾸며지고 있어요. 축제용 장식품과 복장도 악마, 마녀, 박쥐, 고블린, 좀비 등 기이한 것들이 아주 많이 있죠. 드라큘라나 프랑켄슈타인처럼 문학작품이나 공포영화의 주인공도 흔히 등장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인기 있는 만화 주인공이나 유명인을 흉내내는 분장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 지금 보고 계신 일러스트는 12월에 출간될 예정인 컬러링북 중에 한 가지 작품인데요. 할로윈 관련 그림을 그려보면 재미있을 것 같아서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생각해보면 할로윈 관련된 일러스트들은 여러 번 그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막상 할로윈의 유래나 뭐 역사, 그리고 이런 할로윈 축제가 생겨나게 된 배경 등은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서 이번에 한번 자료 조사도 함께 하면서 영상으로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행복한 그림 생활 되세요.